글로벌 라이브는 이분 만나기 위해서 듣는다. 이분 만나려고 접속한다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창우석 본부장님, 본인 네. 말씀하는 거 알고 흐뭇한 네. 미소를 지어주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장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 3프로 네. TV는 그래도 거의 반올림하면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팬보다는 장우석 본부장님 팬이 더 많아요. 아, 한 2주일 만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럴 리가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인기에 대해. 아니, 저는 딱 느낌이 오죠. 느낌입니까? 아, 저분들은 네. 이 프로보다 장우석 본부장님을 한 10배쯤 더 좋아하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좋은 이야기 좀 들려 주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좀 시장을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그 코로나 다시 한번 재확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걱정이 네, 많으실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미국은 다른 것은 이미 핫스팟 지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한국은 지금 대단히 많이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래서 오늘 한국장이 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은 좀 덜하다고 좀 보시면서 음흠. 일단은 그 저희 핀비지에 있는 히트 매물 같이 좀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마감됐는지. 네, 아무래도 어제는 다 휴일이었으니까 저는 어제 하는 줄 알고요. 나올 뻔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주요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예. 제가 다시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 올라가는 모습, 구글도 올라가는 모습, GOGL이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올라가는 모습, 애플만 네.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왼쪽 하단에 있는 게 금융주인데 네. 금융주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쭉 잘 가다가 지금 이제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에너지까지 같이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을 얘기할 때 빅테크 기업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가 다시 힘을 못 쓰는 모습 그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하게 다시 언택이다. 다시 언택이죠. 다시 언택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제목을 쓰신다 그러면 네. 오늘의 큰 제목은 미국장이 올라가는 이유. 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기사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S&P 500개 기업 중에서 457개가 실적을 발표 완료했는데요. 무려 81.4%가 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이익이 원래 이만큼이었으면 더 많이 나온 거죠. 네.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는 소매 기업이 17개 기업이 발표하는데요. 오늘 월마트, 홈디포, 그다음에 수요일에 로스, 타겟, 엔비디아. 목요일날 알리바바, 에스티로더, 로스토, 그다음에 금요일은 디어, 플라코까지 실적 발표하는데요. 주로 여기선 기업들이 많네요. 정말. 예, 여기서 네. 보실 것은 오늘 월마트, 홈디포, 내일 로스, 엔비디아, 그다음에 목요일 알리바바까지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은 꽤 있네요. 그 당연히 가게들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받았을 텐데. 오프라인 점포인데. 예. 오프라인 점포인데 온라인을 겸용하는 회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주구장창 온라인만 하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들은 나쁜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대목에서 네. 죄송합니다만 그냥 저는 원래 조금 까칠이 담당이라서 네. 까칠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네. 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 이익 예상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했던 네, 맞습니다. 거는 아니에요? 네. 낮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워낙 코로나 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 절반 정도는 많이 낮춘 것 같다. 괜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괜히 겁먹었던 그러니까 본인들도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네. 많이 낮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상회하는 모습 보였기 어쨌든 때문에 어쨌든 그게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하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긍정적인 이익 조정비로 나오는 업 리비전 그다음에 반대인 다운 리비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4대 36%로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훨씬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예, 파란색이 선이 어떤 거라고요? 예, 파란색 이익을 올리고 있는 조정 비율. 당초 예상치보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의 비율과 예, 중간에 이익 조정하는데 그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죠. 높은 쪽으로. 네. 근데 보시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는 5월 달에 보시게 되면 안 좋은 게 더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파란색서 긍정적인 성향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약간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 그렇긴 한데 맞아요. 예, 그런데 긍정적으로 네. 이익 조정이 상향되는 기업들의 맞습니다. 비중이 예. 한 1, 2주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예, 있긴 한데 아마도 실적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대 36은 굉장히 좋은 조정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네. 평균을 보게 되면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번에 몰리면서 일단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일단은 고점 논란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요.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나오죠. 매년 예, 나오죠. 예,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2008년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주가 올라가고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진짜 2008년과 2020년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주가는 네. 그때는 반토막씩 네, 나던 회사들이 지금은 따분이 네. 나냐 그 말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워낙 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뭐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주가 흐름이 완전 단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8년에는 예, 44%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플러스였고요. 애플도 역시 애플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57%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예. 이것도 그렇죠? 품박이죠, 품박. 그 당시에는 57% 하락이었는데 맞습니다. 구글 역시 56% 하락해서 지금 13% 플러스 올라왔고요. 아마존도 정말 극과 극입니다. 마이너스 45%에서 지금 네, 플러스 네. 71%로 예. 굉장히 좋아졌고요. QQQ가 나스닥 100을 얘기하는 건데 이 QQQ도 역시 42% 마이너스에서 30%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스닥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고점 논란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적이 많이 망가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실적이 거의 바닥을 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QQ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잘 얘기 안 합니다.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나스닥 100지수만 얘기하는데 나스닥 100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나스닥 100지수 안에는 금융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첨단 기업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 100지수를 더 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전체 지수에는 금융주도 포함된 나스닥 전체고 네. 금융주 들어가 있고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스닥 종합지수보다는 나스닥 100지수를 더 본다. 그래서 보통 그 얘기하면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100 지수를 보통 지수를 얘기합니다. QQQ라는 ETF는 나스닥 100을 추정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뭐 T가 붙거나 S가 붙으면 이제 뭐 네. 그냥 세 배짜리 아래로 세 배짜리 나오는데 예, 뭐 그거는 뭐 빼고 아, TQQQ 예, 예. 뭐 SQQQ도 예, 있고요. 예. 왜 그런 것도 좀 알려 주시죠. 왜? 근데 오늘 사실은 기사에 네. 오늘 그 메인 월가의 기사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로빈훗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를 누가 리포트 썼더라고요. 그럴싸하게. 네. 그러니까 로빈훗이라는 건 무료 앱인데요. 증권 앱인데 한번 들어가면 매매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네. 상당히 과학적인 증거를 근거되면서 뭐 내외에 있는 무슨 이상 뭐 그게 빠져 중독되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갖고 제가 일단 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알게 되면 제가 보기에도 매매하지 않을. 근데 매매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일단 그렇죠. 뺐다는 것도 예, 보시면 될 배수 높은 네, 맞습니다. 인버스든 이른바 곧버스든 뭐 레버리지든 그 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기사를 보겠는데 좀 이따 보면 굉장히 웃긴 기사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너무 잘 가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한 주를 다섯 주를 이제 분할한다고 하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고점 논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1년 동안 매출이 3% 증가한 반면에 주가가 무려 734%가 올라오면서 네. 고점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기사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유가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출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느냐 PSR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13배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11배. 쭉 보시면 보통 10배, 넷플릭스 9.6배, 애플도 7.4배 쭉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인 GM은 0.3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의 0.3배로 주가에 측정되어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주가가 낮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3배로 움직인다 이 자체 때문에 상당히 고점 논란이 휩싸여 있는데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저는 보기에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기 순이익이 네. 한번 제가 한번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버 리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당기순 얘기 좀 불량스럽다. 네네.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출렁임이 심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2017년에 19억 6,100만 달러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9억 7,600만 달러 약간 줄었죠. 네. 2019년 더 줄고 있고요. 2020년 플러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바로 테슬라가 올라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기사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런 정도 기울기라면 예. 2년 후에 어떤 모습이겠나 생각해 보자. 예. 왜냐하면 이게 2020년이면 1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고 2년 뒤에 10년 뒤에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5년치 실적을 땡겨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뿐이지 분명히 이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치. 예, 그렇죠. 저는 5년치인데 뭐 월가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치다, 1년치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현재 주가 올라가는 것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프리마켓상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가파른데 어쨌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땡겨온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 후 정도면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회사들 중에는 어느 정도의 위치일 것이다 라고 가정해놨을까요? 지금 보통 자동차가 1년에 생산하는 대수가 200만 대 후반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한 50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올해 목표치가 한 4배에서 차이 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는 예, 200만 예, 대 만들어 예, 파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5년 뒤에 4년 뒤에는 한 200만 대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거거든요. 한 5년 나오는데 물론 테슬라가 더 가파른 실적을 낸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당겨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주식이 올라가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냥 네.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기사까지 좀 원문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여기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로테이션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매매로 대응한다 그러면 상당히 잦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빅테크 맡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담아가는 정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뭔가요? SPYG? SPYG가 그로스, 성장주고요. 성장 네. ETF. SPY가 S&P 500을 추정하는 ETF거든요. 거기에 G를 붙이면 성장주 ETF입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렇습니다. 언택이냐, 컨택이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언택이냐, 컨택이냐인데. 이거의 최근 한. 8월 달인가요? 2주 정도의. 예, 2주 정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예,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성이 없다고 보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방향성이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방향성이요?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서로 번복하는 그런 모습. 아, 둘 중에 예, 누가 지금 모습? 지배하게 될 거냐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동전 한 번씩 던지니까 앞면 예, 한번 나오고 뒷면 한번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유독 나올 때 약간 그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 올라왔던 요게 이제 밸류가 올라갔던 시기거든요. 네. 요때일 뿐이지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좀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만약에 내가 너무 기술주 일색이다 그러면 한두 개 담아간 정도 좀 보시면 맞아요. 어떨까. 예.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요즘은 장기 국채는 좀 올라가고 있고 금리 올라가고 경기 좋아지는 쪽으로 살짝. 네. 단기는 또 계속 내려서 내려오고 있고. 네. 뭐 보는 분들에 따라 의견이 막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장 본부장님 사견을 그냥 여쭤보려고요. 저는 실적이 센 주식이 이긴다고 봅니다. 실적이 워낙 아시겠지만 빅테크 쪽으로 워낙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로스 성장주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기조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오늘 그 기사를 보기 전에 한 가지 팁도 마지막 보여드리고 바로 이제 야후파이낸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팁은요. 요 사이트 주소를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빨리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 많은 분들이 예, 팁랭크라는 예, 팁랭크.com. 예. 그러니까 네. 팁이죠. 팁을 드리는 건데 뭘 주냐면 랭크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월가에서 증권사의 평균 목표 의견이 어떨까? 네. 목표 주가 어떨까를 한 번에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문만 치시게 되면 바로 딱 나와줍니다. 아 그러면 각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예, 증권사들의 나와요? 평균 의견과 평균 목표 주가를 딱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 만약에 스트롱 셀이다 이게 나오면 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스트롱 바이다 그러면 잘 가져간 것이다. 월가의 증권사 의견을 치게 되면 월가 증권사들은 이거 업데이트 잘 해주는 편입니까? 예, 실적이 나오면 바로 합니다. 그럼
뭐 홀드나 셀 해놓고 난 다음에 몰라 나는 방치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아, 없어요? 어, 굉장히 계속. 자주 바뀌고요. 뭐 사실은 뭐 갑자기 홀드하다가 셀로 가진 않지만 네. 그 목표 주가 많이 바뀝니다. 목표 주가. 아, 예. 목표 주가를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올리는 예.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 추세만 봐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종목에 대한 전망이 보일 것이다. 아, 장호석 본부장님이 가끔씩 이렇게 사이트 하나씩 갖고 와서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의 팁으로 네. 지난번에도 하나 해주신 게 있잖아요. 예, 해드렸죠. 매일매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해주실 때마다 서버 터져요 여기 계속. 갑자기 네. 이렇게 저희 아 그렇습니까? 뭐 만 명씩 접속하고 하니까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끔가다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시청자 여러분 네. 좀 우리 나눠서 네. 줄 서서 따로 네. 그 서로 나눠서 접속합시다. 네. 자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을 잠깐 좀 선물만 보면 그 왜냐하면 제가 오는 내내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 예, 밀렸는데 네. 혹시 미국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오래전부터 핫스팟 지역에 그런 우려가 커져 있기 때문에 핫스팟이 어디예요? 핫스팟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네. 플로리다. 여기는 이미 아신 것처럼 계속 나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뭐 확산이 된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 있다, 미국은?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메인 종목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월마트하고 테슬라가 올라와 있는데 네. 테슬라를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할 만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미 프리마켓상에서 3.8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2000슬라가 눈앞에 와 있거든요. 1000슬라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하여간. 뭐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예, 놀랍지 않죠. 근데 아래 내려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주식이 랠리에 대한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노 리즌인데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PSI 너무 높고 네. 사실은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이 다 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온 얘기 뭐냐면 저게 신문 기사예요? 예,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이유 없이 오르는 테슬라 주식이라는 예, 제목이에요. 지금 예 보시면 네. 마켓워치 기사인데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5대 1로 스플릿 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주목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보시죠. 13.7 나온 이게 PSR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SR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매출의 13.7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GM이나 이런 것들은 1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질문 던졌던 게 네. 5년 후에 그럼 테슬라 가격을 가져온다면 5년 후에 테슬라는 지금보다 뭐 차를 4배 정도 더 만들어 판다 하더라도 4배 정도 만들어 파더라도 매출의 한 4배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한 배에도 거래가 안 되는데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저희 그 여기 보시면 GM을 얘기하면 GM이 0.77배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다른 차들보다 한 너댓 배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뜻인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50만 대지 내년에 50만 대가 될지 200만 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년에 바로 5년치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건 예상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비싸다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서 아 이게 지금 뭐 무조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것보다는 네.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유가 안 나오는데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유 없는 상승은 없거든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넷인컴이 꾸준히 마이너스 줄고 있는 모습이고 드디어 올해 이제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애플과 관련해서 아마 장무석 본부장님 개인 의견이 어떠십니까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애플은 요즘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앱스토어의 수수료 30% 제대로 받기 시작할 거다. 특히 네.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은 그러면 우리 거기다 게임 못 올리지. 네. 30%씩 수수료 내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제 하는 반론도 있고 하면서 정부 보고 쟤들 좀 혼내주세요 하는 이제 나라들도 생기는데 그건 애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만만치 않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중국에서 애플을 그럼 못 쓰게 하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애플한테는 되게 큰 역풍일 텐데 이제 이런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 애플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네? 안 살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 살게라고 하지만 그렇게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이든 어디든 애플 아이폰에 대한 그 로열티는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애플의 앱스토어나 어딘가에서 위험한 앱으로 규정한 중국 앱은 다 빼세요라는 거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30% 인 앱에 있지 않습니까? 결제할 때. 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거의 살인적인 그 수수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쿡이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약간 조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30% 낸 사람들이나 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정확하게 15에 30%지 네. 딱 30%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레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내고 예,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 유튜브도 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예. 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얘기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좀 조정을 할 것이다. 예, 조정을 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지금 최근에 애플 1까지 출시하면서 애플 1에 대한 번들, 네. 애플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기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애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비스 분의 매출에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도 아시겠지만 저도 애플 뮤직을 보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은 다시 한번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 주식이 많은 분들이 저는 개인 딱 제게 이해하기 쉬운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어떤 매출에서 어떤 매출을 옮겨가고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계 판매에서 지금 서비스 매출을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뉴스가 워낙 많아갖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방금 나왔는데요. 네. 홈디포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아... 네, 지금 이제 주택 예상보다 예상보다 네, 판매 업체인데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넘어가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 주당 순이익이요. 네. 원래 3달러 71센트였는데 4달러가 넘어가는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보였고요. 한 10% 정도 네, 높게 좋은 거죠. 예상 대비. 네. 그다음에 동일점포 매출이 23.4%가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월마트는 지금 보시면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이 거의 두 배가 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월마트가. 네, 월마트도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많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예, 지금 월마트의 30%는 온라인 판매인데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바로 주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존이 다시 한번 3,500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욕에는 2,000개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아마존이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좀 내려보면 정말 우회의 계산 하나 나왔는데요. 오라클이 보시면요. 오라클이 이제 시작했던 토큰을 시작했는데 무슨 토큰이냐면 틱톡을 인수하겠다는 또 후발 주자로 또 하나 뛰어들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을 예, 예, 틱톡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다고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트위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파전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왜 근데 제 눈에 제 귀에는 그렇게 안 어울리는 회사들이 자꾸 틱톡을 인수하려고 할까요? 예, 저도 안 어울린다고 그 회사지? 그러니까 항상 무슨 M&A가 기존 사업과의 꼭 시너지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닌데 네. 오라클은 확실한 거는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좀 예, 새로운 어떤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 그것 때문에 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트위터도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근데 제가 봐도 어울리진 않습니다. 세 가지 기업들이 다. 예. 일단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매물로 나온 게 감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정도까지 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더 내용이 나오면 한번 더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던 기사 다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작하기 한 2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실적 플러스 지표 플러스 모든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들을 이번에 끝나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을 잘 팔로우하자는 네. 말씀이셨어요. 예. 실적이 그 많은 분들이
실적이 나오면 이번 것만 보고 끝내신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거 나온 다음에 잠시 후가 되면은 어닝 가이던스라고 해서 다음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 예상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나온 다음에 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제가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하나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볼게요. 팀 랭스 사이트입니다. 팁 예, 랭스. 예. 이거 한 번씩 해보신 다음에 손에 좀 익어야 되거든요. 딱 똑같죠. 시청자가 잠깐만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네, 네. 장본부장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 치면 됩니다. 아마존을 쳐보겠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아마존에 대한 평균 의견 스트롱 바이죠. 스트롱 바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총 39명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38명이 매수 의견이고요. 한 명만 홀드 의견입니다. 매도는 없고요. 그다음 목표 주가가 3,725달러로 지금보다 약간 17%가 올라갈 수 있다. 저 홀드 의견은 이미 다 샀을 테니 이제는 홀드해라는 뜻의 홀드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나마 낮은 게 3,300달러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낮게 보는 게 지금 오히려 현재 주가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아주 좋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하나 넣어보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장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예 오프닝 벨이 울렸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일부는 시장의 한 10% 정도는 테슬라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아 지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뭐 지난번 지수인데 아직 지수가 안 들어왔고요. 지금 네, 들어왔습니다. S&P 500이요. 3,389포인트 0.22%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0.1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일단 예. 오늘 한번 기록 갱신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에도 FANG 기업들, 나스닥 주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S&P 500은 시가총액 순으로 다 들어가 있죠. 1등부터 500등까지. 그래서 나스닥이건 일단은, 아니건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업종을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보다는 지수의 흐름이 좀 약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다우도 0.14% 플러스 났고요. 나스닥이 좀 셉니다. 0.37%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나스닥도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역사상 최고치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역시 3.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 테슬라가 1900달러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제가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3,530억 달러거든요. 큰 기업이 아니고 지금 S&P 500 등수로 치게 되면 한 12, 3위 정도 합니다. 근데 네. S&P 500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엄청나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워낙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종목을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 테슬라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상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자꾸 그렇죠. 질투나는 건데.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네. 언쟁을 펼치는 것이고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실적이 뒷받침 된다는 거에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멀리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테슬라 논쟁 보면 저는 집값 논쟁이랑 비슷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슬라 없는 사람 입장으로서 집으로 치면 이제 무주택자인데 와 그렇습니다. 아, 저건 진짜 거품 너무 집값에 거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들고요. 예. 이 프로께서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종교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왜냐하면 제가 뭐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지금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가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가치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 밸류가 얼마인지. CEO의 예,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가치를 밸류가 얼마인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무한 계속 얘기해봤자 끝도 나지 않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끝을 그렇겠죠. 항상 이제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네 맞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지는 맙시다. 예,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죠. 남의 나라 기업 가지고 굳이 왜? 그렇죠.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네. 사실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또 미국 주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느낌 네. 장우석 본부장님을 통해서 또 잘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또 조금 장보다 이제 쉬셔야죠. 예, 주무시기도 하셔야죠. 저도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밥 좀 먹고요. 네.
내일도 아마 저는 내일도 아마 장 본부장이 뵐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항상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쯤 이쯤에서 마무리 하죠. 금값 정도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건 각자 보기로 할까요? 예, 2020달러 네. 한 2% 가까이 올라가고 또 그러네요. 금도. 예. 뭐 다 올라요 어째? 예, 다 올라갑니다.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예. 오늘 유가만 쭉 빠지고요. 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십니다. 전부 다. 예. 그러게요.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예. 자산이면 다 오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